안녕하세요, 콜리셋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눈도 오고 빙판길도 많이 생기고 어떤 신발 신고 다녀야 되나 고민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겨울 신발 특집을 준비해봤습니다. 이 겨울 신발들은 제가 요즘에 찐으로 정말 잘 활용하고 있는 제품들로만 모아봤고요. 옛날에 산 것부터 오래 산 것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준비해봤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보여드릴 아이템은요, 여기에 있는 아모멘토라고 하는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에서 나온 부츠예요. 이 아모멘토라는 곳은 경복궁 있는 쪽에 편집샵도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제가 거기도 패딩 콘텐츠 소개하면서 보여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번에 이 부츠가 또 예쁜 게 나왔길래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가을부터 시작해서 겨울까지 계속 신어가지고 꽤나 많이 신고 다닌 신발이 됐거든요. 이 신발 신은 모습도 보여드리자면, 또 요즘에는 이렇게 바지를 안으로 넣어서 입는 경우 많잖아요. 이런 식으로 살짝 볼륨감 있게 신을 수도 있는 제품이고, 이 부츠 같은 경우에는 딱 보시면 이 앞코 부분이 되게 청키한 디자인이잖아요. 넉넉하게 나왔기 때문에 뾰족한 이런 구두랑은 다르게 두꺼운 양말을 신어도 괜찮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 위에까지 다 올라오기 때문에 이렇게 신었을 때 훨씬 따뜻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아모멘토에서 주문 제작을 받고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안 기다리고 구매를 했거든요. 어떻게 구매를 했냐면, 비커 같은 편집샵에 재고가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바로 구매를 했기 때문에 별로 기다리지 않고 샀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구매도 있지만 오프라인에 매장에 전화를 해보거나 해서 재고 남아있는 거를 겟 하시면 훨씬 빠르게 구매를 하실 수도 있어요. 종아리 부분 낄까봐 걱정되는데 낙낙할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네, 이 제품은 좀 넉넉하게 나왔어요. 이렇게 앞부분 보시면은 되게 통이, 그래도 이 제품은 큰 편이고 옆에서 봤을 때도 실루엣이 좀 여기가 넓은 편이잖아요. 요즘에는 이런 부츠들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편하게 신고 벗고 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 어느 수준이냐면 지퍼도 없을 정도로. 이렇게 아무 지퍼도 없이 되어 있으니까 좀 더 미니멀한 느낌으로 장식 없이 깔끔하게 신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 게 좀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이런 굽 같은 것도 생각보다 꽤 있는 편이고 이 안쪽에도 굽이 살짝 있고 전체적으로 넉넉하기 때문에 안에 뭘 많이 껴입거나 바지를 이렇게 안에 넣어도 되지만 밖으로 빼거나 했을 때도 웬만하면 다 따뜻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또 소개할 제품은요, 이거 최근 제가 라만템 영상에서 신고 나왔는데 이것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갖고 나와봤거든요. 이 제품은 카렌 화이트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나온 거고요.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소개하기 전에 한 가지 알려드리자면은, 요거는 카렌 화이트에서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앞부분이 V자 형태로 되어 있는 약간 카우보이 부츠 느낌이 나는 그런 실루엣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옆에 보면 이렇게 지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지를 이걸 넣을 때도 지퍼를 열어서 되게 쉽게 넣을 수 있는 제품이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이 통이 굉장히 좁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아예 종아리를 핏하게 입고 싶은 분들 있잖아요. 확실히 나는 종아리에 붙어서 아예 딱 핏 되는 느낌으로 신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으면 이 제품을 선택을 하는 게 좋아요. 다리 얇은 오다리인데 어울릴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오! 제가 딱 그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어울리실 것 같아요. 이게 특징이, 그리고 굽이 별로 높지가 않습니다. 아주 편하게 신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부분에 보면은 요 빈티지 디테일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 때문에 더 마음에 들었거든요. 이거 가죽은 돈피 가죽이에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고급스럽고 좀 이렇게 가볍게 신을 수가 있는 아이템입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바로 이건데요.
닥터 마틴이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나온 부츠예요. 앵클 부츠. 닥터 마틴도 원래는 부츠가 대부분 보면 여기에 막 옐로우 스티치가 들어가 있거나 이 뒷부분에 그냥 옐로우 컬러로 이 닥터 마틴이 아주 크게 막 로고가 들어가 있고 그런 디자인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취향이 좀 이렇게 완전 기본템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웬만한 착장에 신어도 다 잘 어울리는? 뭐 딱 한 착장에만 쓸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두루두루 쓸 수 있는 아이템을 찾고 있었어서 이걸로 선택을 했는데 아주 대만족. 이건 올해도 정말 많이 신고 있고요. 작년에도 정말 잘 신었고 그리고 엄청 튼튼해요. 그냥 딱 보시면 느껴지겠지만은 이거는 실제로 신어본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한 10년 이상 신어도 거의 신발이 멀쩡하다고 하더라고요. 대신에 좀 단점은 그 튼튼한 만큼 좀 딱딱하고 두껍고 무겁고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오랫동안 신을 수 있다. 그리고 옆부분에 보면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소재가 또 덧대어져 있어서 신고 벗을 때도 편해요. 그리고 또 보여드릴 아이템은 자라에서 산 겁니다. 바로 이 제품인데요. 옆에 이렇게 지퍼가 있어서 편하게 신을 수가 있고요. 보면은 좀 이렇게 흐물흐물하잖아요. 위에가 약간 삭스 스타일의 부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신은 모습부터 일단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완전 와 진짜 높죠? 자칫 잘못 이렇게 접질리거나 하면은 되게 힘들 것 같은 아이템인데 다행히도 아직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습니다. 네. 이것도 올블랙이고 앞코 모양이 약간 아몬드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완전 뾰족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완전 뭉툭하지도 않고 딱 그 중간이기 때문에 출근룩 같은 거를 여러분한테 스타일링해서 보여드릴 때 활용하기가 좋은 아이템이더라고요. 이거는 아마 그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아니 저렇게 높은데 발 안 아프세요? 이거 안 궁금하세요 여러분? 이것도 굽이 엄청 높기 때문에 발이 안 아프다고 할 수는 없어요. 발이 아픈데 이 제품은 굽 높이에 비해 되게 편한 편이에요. 왜냐면 부츠라서 이 앞부분이 다 막혀있기 때문에. 그리고 스웨이드 소재라서 겨울 시즌에 많이들 입는 스웨이드 또는 가죽 소재, 울 소재의 하이 이런 거랑 다 잘 어울립니다. 걸음마가 되나요? 보여주세요. 걸음마? 네, 이 제품 됩니다. 되게 발이 안정적이에요. 부츠라서. 이렇게 걸어도 안정적으로 걸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에요.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아디다스의 캠퍼스입니다. 이게 단풍이 생각나는 색감이기도 하면서도 겨울에 신어도 또 지금 시즌에는 연말의 성탄 분위기? 이런 것도 생각이 되기도 하고 두루두루 특히 가을 겨울에 신기에 좋은 그런 색감인 것 같아서 선택을 했고요. 이거 특징은 안쪽이 가죽으로 되어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고요. 그다음에 여기 가피 부분은 누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딱 이렇게 좀 따뜻한 느낌이 나기 때문에 요즘 같은 날씨에 스니커즈 뭐 신어야 될지 할 때 선택하기에 좋은 아이템이에요. 또 이렇게 만약에 스웨이드 소재로만 전체가 되어 있으면은 살짝 답답한 느낌이 날 수도 있는데 이 제품은 이렇게 화이트 컬러로 포인트가 다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뒷부분에도 보시면 그리고 아래쪽에는 고무솔이에요. 고무솔이라서 완전 화이트 컬러가 아니라 약간 살짝 빈티지한 느낌이 나는 크림색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것도 신은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잔! 이런 식으로 뭔가 요 밑에만 봤을 때 딱 완전 지금 겨울에 뭔가 이렇게 포인트로 양말 신고 딱 이렇게 예쁜 컬러감의 스니커즈 신는 느낌이 나죠. 그리고 넘어가서 아 이제 드디어 나오네요. 바로 어그입니다. 와 이거 요즘에 진짜 많이들 찾으시고 제가 백화점 어그 매장 가보면은 뭐 다 품절됐어요 이런 경우 많더라고요. 이미 사실 분들은 사셨을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이 제가 갖고 있는 어그 3종을 모아봤습니다. 일단 여기 세 가지 중에서 제가 제일 처음에 구매를 했던 거는 바로 이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디스케트라고 하는 모델이거든요. 어그도 모델이 엄청
엄청 많잖아요. 마치 아디다스처럼. 근데 이 디스켓이라는 모델에 꽂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플랫폼 굿 때문이었어요. 올해도 해외 셀럽들 사진들 보면은 다 이렇게 굽 높은 플랫폼을 신고 있거든요. 확실히 이렇게 플랫폼 굽이 들어가 있는 걸로 선택을 하면 좀 더 다리가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 신은 모습 보여드리자면은 짜잔! 신었을 때 이런 느낌이에요. 보통 신으면은 이렇게 바지를 입고 신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양말 있는 부분이 거의 가려지는 편이고요. 이렇게 발등 끝까지 덮어주는 디자인입니다. 요 위에 올라가 있는 이 풍성한 털 디테일이 특징이기도 하죠. 자,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여러분 유의할 점이 나옵니다. 딱 이렇게 신은 거 보면 여러분 어때요? 지금 발 뒤꿈치 부분 어때요? 저는 칼발이라서 사실 이거보다 더 큰 사이즈 하면은 너무 헐거울 것 같아서 이렇게 선택을 한 거거든요. 발볼이 좀 넓은 편이시다 하는 분들은 이 발 뒤꿈치 부분이 조금 더 뒤로 튀어나오게 신으면은 더 안정감 있게 편하게 신을 수가 있겠죠. 원래는 이렇게 플랫폼 형태로 나오는 것들이 어그에서 막 전부 다 플랫폼으로 나오지는 않고 그랬었는데 올해는 특히 해외 셀럽들 사진들 보면은 이 어그 울트라 미니 있잖아요. 이 제품 플랫폼 형태로 나온 거 이렇게 굽 높은 거 신고 있는 사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도 진짜 키가 좀 더 커 보이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어그 울트라 미니 자체가 여기 위에 올라오는 이 발목 부분 부분이 좀 짧기 때문에 더 다리가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요즘엔 캐주얼 입고 출근할 때도 많고 그래서 그냥 요런 거 신고 바로 출근하기도 하고 저는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 아이템도 저는 굉장히 잘 신고 있고 요즘도 또 한 가지 이 제품이 있죠. 이것도 제가 영상에서 진짜 많이 신고 나왔던 제품인데 어그의 스커페트라는 제품입니다. 여기 보시면 바닥이 밑창이 요거랑 완전 다르게 생긴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제품은 좀 더 실내용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게 나온 제품이고요. 이거를 바깥에서 신는 걸 선호하는 분들은 그래서 여기 밑창을 보강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제품 용도를 지금 제가 있는 이런 공간 있잖아요. 이런 공간이 바닥이 좀 차가운 경우도 있고 그렇기도 하고 항상 거의 대부분 슬리퍼를 신고 다니는 공간이라서 이런 데서 좀 유용하게 신고 싶어가지고 이 제품을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이거 제가 그 욕실에서도 사실 신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신을 때 좀 걱정했던 게 아 이거 가죽이 너무 빨리 상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도 했는데 생각보다는 되게 괜찮아요. 지금까지 아주 잘 버티고 있고 아주 잘 신고 있는 아이템이고 오히려 막 이런 실내화들 많이들 신으시잖아요. 근데 이런 것보다 확실히 겨울에는 이것보다는 저는 이거 진짜 완전 강추. 겨울용 실내화로 강추하고 이거는 이런 제품에 비해서 굽이 훨씬 낫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신을 수가 있습니다. 발이 편해요.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바로 알도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스웨이드 부츠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긴 아이템이고요. 이거 자체가 약간 거의 스킨톤에 가깝잖아요. 완전 스킨톤은 아니고 살짝 가을 겨울에도 충분히 잘 신을 수 있는 약간 스킨톤에 가까운 그런 부츠라서 특히 가을부터 손이 좀 자주 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이거는 뭐 크림진이나 크림색 컬러의 슬랙스 같은 거 랑 같이 매치를 해도 예쁜 아이템이에요. 이 알도라는 브랜드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지금은 한국에서 철수를 했어요. 지금은 그래서 해외에 계신 분들만 구매를 할 수가 있는 아이템이고 너무 아쉬워요. 슬퍼. 자, 그리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또 뭔가 부츠만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하기는 좀 그래서 하나 갖고 나와봤어요. 이 제품은 호카오네오네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나온 아나카파라는 모델입니다. 실제로 제가 최근에 성수동 갈 때도 이걸 신고 가고 좀 여러 군데 신고 다녀봤거든요. 그렇게 해보니까는 진짜로 너무 편한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딱 발 넣자마자 이 밑에 있는 쿠션 굽 있는 부분 때문에 되게 편하다는 느낌이 처음부터 들거든요. 근데 실제로 신고 다녀봐도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요거는 한 가지 고르실 때 유의하셔야 될 점은 이게 발볼 자체가 좀 어느 정도는 여유가 있게 나온 편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발을
크게 감싸주는 그런 디자인들이 많아서 구매를 할 때 좀 나는 발이 너무 커 보이는 게 싫다라고 하시면은 조금 더 좁은 디자인 혹은 한 사이즈 혹은 반 사이즈 정도 작게 주문하시는 거를 추천해요. 이게 등산화예요, 사실. 초경량 등산화라서 완전 가벼운 그런 운동화고 이 아래쪽에 밑창도 접지력이 굉장히 좋게 나온 디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모델이라서 요즘처럼 약간 미끌미끌한 곳 종종 있는 경우에 특히 활용하기에도 좋을 것 같고 저도 요즘에 잘 신고 다니고 있는 운동화입니다. 이게 굽이 그리고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키높이 효과까지 있어서 편하게 키높이 효과 있으면서 등산화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에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겨울 신발들 중에 정말 잘 신고 있는 아이템들 여러 가지를 보여드려봤어요. 이번 영상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